자, 그럼 이번에는 제가 그 지난번에 공모전에 이 영상 촬영을 가지고 이제 출품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 작업한 거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이 정확하게 말씀을 좀 드리자면 출품한 걸 그대로 보여드리는 건 아니고 그 출품을 위해서 촬영한 영상들을 가지고 새롭게 작업하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약간 일반적으로 보자면 우리가 동영상을 촬영을 할때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 이런 거거든요. 내가 어떤 컨셉으로 영상을 좀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미리 예상을 좀 하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짧은 영상은 굳이 뭐 아주 상세하게 작업을 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좀 이렇게 길이가 좀 있고 이런 영상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촬영을 해서 어떤 방식으로 편집을 할 것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작업들을 보통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면 스토리보드라고 부르거든요. 예, 스토리보드. 스토리보드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작업하는 게 뭐냐면 이런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영상 길이는 어느 정도 길이가 되고 이 영상을 위해서 어떠어떠한 촬영을 해야 되고 촬영된 내용들을 가지고 어떻게 편집을 할 것이고 자막은 어떻게 넣을 것이고 이런 부분들도 꼼꼼하게 체크하셔야 되는데 전문가들은 이런 작업들을 하기 위해서 스토리보드라고 하는 아예 형식의 종이에다가 미리 이제 그림도 좀 그리고 자막이라던가 아니면 설명들을 좀 미리 좀 적어 놓기도 하고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하기는 좀 그렇겠죠. 그래서 제가 작업한 방식은 이런 거였습니다. 카메라 촬영 기법 중에 하이퍼랩스라고 하는 기법이 있습니다. 하이퍼랩스 촬영한 영상은 어떤 영상들이었냐면 제가 촬영하고 좀 보여드릴게요. 촬영해 놓은 영상이 이런 영상들입니다. 이런 방식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이 실제 촬영된 거를 훨씬 빠르게 이제 플레이 시켜주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게 하이퍼랩스라고 하는 기법으로 촬영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동영상 촬영한 거하고 다르게 일정한 시간 간격마다 한 장씩 한 장씩 사진을 찍어서 쫙 플레이 시켜서 보여주는 방식이라서 촬영한 영상 정상적으로 다 촬영한 영상을 그냥 빠르게 플레이하는 거하고는 화면에서 보여지는 느낌이 조금 더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하이퍼랩스에서 촬영한 영상들과 더불어서 마지막에 이제 정상적으로도 촬영한 영상을 같이 묶어서 작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완성된 게 여기 지금 있나? 없네. 어쨌든 그런 걸로 다 작업을 진행을 했는데 한번 프로젝트 한번 새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새 프로젝트를 눌러서 내가 촬영한 영상들을 쭉 한번 불러와 보겠습니다.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선택한 순서대로 다 넘버링이 되거든요. 이 순서대로 다 불러들여집니다. 그래서 내가 촬영한 영상들이 어떤 순서로 다 나열을 시킬 것인지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물론 잘못 불렀을 경우에는 이 캡컷 내에서 순서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 그래도 가능하면 그 순서를 맞춰서 불러오신 게 좋겠죠. 저는 일단 이렇게 선택해서 얘네들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좀 보니까 시간이 4분 24초라고 나와 있어요. 빨간색으로 돼야겠다. 4분 24초라고 나와 있는데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지금 불러온 영상 전체 길이가 4분 24초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일단 우리 그 공모전 기준으로 말씀을 좀 드리자면 그 공모전은 최대 영상 길이가 2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분 이내로 다 맞춰줘야 된다는 얘기니까 불필요한 영상은 좀 지우고 뭐 아니면 불필요한 부분은 잘라내고 이렇게 해서 2분 내로 맞춰야 되겠죠? 일단 간단하게 플레이 한번 시켜볼까요? 이렇게 해서 하나가 끝났고 그다음에 그 다음 거 근데 지금 이거랑 이거랑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 보이는 느낌이 약간 들어서 여기는 제가 앞부분을 좀 자를게요. 여기서부터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선택하시고
분할한 다음에 앞에 거는 삭제. 그러면 지금 예, 시간이 약간 줄어들었을 겁니다. 이 시간이. 자, 그리고 쭉 넘어가다가 여기서도 한 이만큼을 자를까요? 선택하고 분할. 요거는 삭제. 여기서 멈춰 있는 부분에서 잘라서 이만큼은 지우겠습니다. 삭제. 그리고 이것도 요쯤에서 앞에 이게 차 뒷모습이 너무 좀 뚜렷하게 보이기 때문에 요쯤에서 분할을 해서 앞에 거는 삭제. 그리고 여기서도 이쯤에서 분할해서 뒤에 거 삭제. 그랬더니 지금 아까 4분 몇십 초였는데 지금 3분 50초 줄었죠? 예, 이런 식으로 될때 시간도 맞춰주시고 조절 좀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도 멈춰있는 부분이 좀 많으니까 이쯤에서 잘라서 앞에 부분 삭제. 쭉 넘어가서 아, 이거는 잘못 정리된 것 같아요. 그죠? 예, 방향이 안 맞네요. 그러면 이것도 삭제. 여기도 이 앞부분 멈춰있는 부분은 분할해서 삭제. 여기서 멈춰있는 부분은 0 별로니까 이쯤에서 분할. 이만큼을 또 분할. 요거는 삭제. 자, 이런 식의 작업들을 꾸준히 일단 제일 먼저 러프하게 편집 작업들을 쭉 해주는 거죠. 여기에서도 이쯤부터 쭉 넘어가서 여기서도 대충 이쯤에서 지울까요? 이게 너무 어두워 보이는 것 같아서 이쯤부터 지우겠습니다. 분할. 이번에 이제 뒤에 거를 꽤 긴데 예, 이거를 삭제. 그리고 분할 삭제. 분할 이것도 삭제. 이거 좀 너무 짧은데? 잘못 찍힌 것 같은데요? 삭제. 이걸 해서 전체를 지워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요 부분은 저거거든요. 제가 인천문화재단에 밤에 가서 찍은 건데, 여기까지 두고 뒤에 거 이거는 예, 하이퍼랩스 찍으려다 실수로 잘못 찍은 거여서 이건 지워버리겠습니다. 삭제. 그랬더니 2분 6초가 나오네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앞부분을 조금 지워볼까요? 아, 여기에서 여기까지를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어, 잘못했다. 여기까지를 분할해서 앞부분은 삭제. 그랬더니 1분 37초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그냥 이 상태에서 전 어떻게 했냐면 그냥 이 위치에 대한 이름을 이제 넣었거든요. 제가 지금 이건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가령 이제 이런 식이었던 거죠. 텍스트에서 추가를 넣어서 텍스트를 입력을 해줍니다. 여기에서, 여기가 뭐, 예를 들자면 경인고속도로.
여기서 넣어주고요. 근데 이제 이게 글자 너무 크면 예, 안 좋을 것 같아서 일단 크기 좀 줄였고요. 이렇게 크기 좀 줄였고 그 다음에 위치도 한쪽에다 놓고 글자체가 마음에 안 들어서 예, 글꼴을 좀 바꿨습니다. 깔끔하게 저는 명조계열이 난것 같아서 이렇게 넣었던 것 같아요. 경인고속도로 뭐 이런 식으로 넣어줬고 별다른 효과는 안 주고 그냥 이렇게 글자만 넣었던 것 같은데 어디다 넣어줄까요? 그냥 여기다 이렇게 넣어줄까요? 그리고 확인. 그 다음에 넘어가서 얘는 어딘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기다가도 역시 마찬가지로 텍스트 추가해서 가령 뭐 여기다가는 뭐 아라뱃길 뭐 이런 식으로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긴 어딜까요?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대충 넣어줘 보죠 뭐 서구청 이렇게 넣어주고 완료 이런 식의 글자들을 넣어준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복사해서 예, 좀 넣어놓겠습니다 사실 똑같이 내가 아닙니다만 그냥 넣어줘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복사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 넣어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부분은 인천 서구 문화재단이잖아요. 그러면 선택해서 복사한 다음에 원하는 곳에 갖다 놓고 이렇게 넣어서 넣어주고 얘는 이제 길이도 좀 길게 늘려줘야 되겠죠? 쭉 잡아서 늘려주고 그 다음에 요 뒷부분은 이게 이제 그 엔딩 크레딧 같은 거 올라오는 거니까 이건 지워줘야 되겠죠? 얘는 삭제 이렇게 넣어줬어요. 그러면 사실 뭐 지금 글자나 이런 것도 좀 엉망을 넣긴 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작업을 했다는 얘기고요. 여기에 그냥 들어가면 좀 재미없으니까 음악도 좀 들어가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음악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오디오 선택해서 사운드 여행 컨셉이 좀 맞을까요?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한번 눌러 보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문제가 된게 뭐냐면 음악들이 길이들이 다 예, 얼마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한 곡까지는 안될것 같고 시간 맞춰서 좀 여러 곡을 넣어야 될것 같은데 일단 저는 요거 더 웨이 넣어주고 하여튼 얘가 이렇게 해서 끝났다고 치고요. 그래서 여기는 잘라버리고 위에 거는 지우고 뒤에 이어서 음악을 또한개 넣겠습니다. 이게 좋을 것 같은데요. 투모로우. 아, 점프. 그랬더니 얘가 또 뒤에 쭉 이렇게 들어갔고요. 그다음 요쯤에다가 또다시 음악 한 개를 선택해 주는데 이렇게 또 하나 넣어주고
음악이 너무 길게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이쯤에서 볼필요한 부분 잘라서 뒤에 건 지워주고. 그러면 일단 음악까지 들어갔죠? 네, 음악까지 다 들어갔고요. 중간중간에 이 효과음도 좀 들어가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효과음은 안 넣고 끝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만 일단 효과음도 한번 넣어줘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웃음. 마땅한 게 없네요. 그러면 분위기 한번 들어가 볼까요? 번개. 이런 거 하나 괜찮네요. 하나 정도 넣어주면 괜찮을 것 같고. 번개 효과가 별로 안 나오네. 자, 이쯤에다 한번 더 넣어줘 볼까요? 교통. 오, 꽤 길게 들어가네요. 이렇게 넣어주기도 했고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 여기에서 좀 뭔가 끝나기 전에 여기를 보여주기 전부터 뭔가 효과음 좀한개더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음악 넣어줘볼까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음악을 자르고요. 이만큼에서 또 잘라서 얘를 지워버리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자, 이쯤에서 음악을 살짝 이렇게 여기도 조금만 겹치게 그러면 이렇게 되네요. 네, 이런 식으로 넣어줬어요. 그러면 일단 기본적인 작업들은 전체적으로 다 끝이 난것 같아요. 제가 맨 앞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건 뭐였냐면 이거를 동영상 내보내는 것만 남았겠죠. 위에 보시면 자, 이 자리
70이라고 되어 있는 거, 요거를 이대로 두게 되면 화면이 너무 해상도가 좀안 좋으니까 저는 이거를 1080으로 놓겠습니다. 그리고 프레임 속도는 똑같이 기본 값으로다가 두고요. 예, 요것만 1080으로 바꿨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내보내기 하는 거죠. 나갔습니다. 그러면 완료를 누르고요. 자, 그리고 빠져나가서 이제 갤러리에서 제대로 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사실 이 작업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염두에 두실 건 뭐냐면, 제가 지금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완성되는 형태까지 한번 끝까지 만들어 보느라 좀 이렇게 좀 빨리빨리 작업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뭐 글자 수 평행이라던가 뭐 위치라던가 크기라던가 이럴 때한 고민도 별로 없었고, 그다음에 자막도 이게 무언가 내가 목적을 가지고 영상을 제작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냥 연습 삼아서 하시는 거에 비해서 훨씬 더 완성도 높은 영상 만드실 수 있으니까 꼭 참여를 하시고 그렇게 멋진 작품들을 하나씩 완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수고도 많이 하셨고, 예, 이것도 그 연습을 좀 하시고, 그리고 뭐 하시는 동안 언제든지 궁금하신 거 질문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많이 하시고 수고도 많이 하셨습니다.